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아달라면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9일째 되는 오늘 여권은 다시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국민의힘이 네. 의원 연찬회하고 네. 결의문 낸 날 맞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어요. 결의문이 나온 지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일본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용이구나. 근데 이제 일부 인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속보는 각하 가처분. 각하는 이게 채무자 채권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다시 대표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채무자를 국민의 당, 국민의힘 했는데 당이 아니고 이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취지에 각하여서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거의 다 인용이 된 셈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갔습니다. 사실은 좀 절차적인 하자를 주로 제기했는데 지난주에 심리가 있을 때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게 전조였고 오늘 보면은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실체적 하자다. 그러니까 최고위 의결에서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당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비상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골자거든요. 네, 비상상황이 사실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의 출범 이유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결정 취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정문 일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네네. 있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네.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런 것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애초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처음 벌어진 건 윤리위였죠. 당대표가 초유의 징계로 네.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되면서 당원이 아니니까 이건 대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궐이냐 사고냐. 근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사고다. 그래서 6개월간 대표는 대표인데 직무가 정지돼 있는 거고 징계 기간 동안 본인이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아니고 직무대행이 네, 된 겁니다. 궐이가 아니라 사고 상태니까. 네, 사고 상태가 6개월 간다. 1월 9일이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변이 없으면 복귀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와중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요. 배현진 당시 이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사퇴를 하고 끝까지 버티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아, 당 사퇴를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 이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위가 무력화되는 바람에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네. 상임 정국위가 모여서 비상상황이라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국위가 모여서 이제 비대위 체제를 꾸려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상황이 최고위원들이 하나하나 사퇴했다면 사실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있잖아요. 그럼 빠진 최고위원들을 다시 채우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비상이냐라고 하는 게 법원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 거치면서 나름대로 네. 비상상황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이게 당헌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일 뿐이다. 예,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당헌에 이게 규정돼 있는데 비상상황이 엄격하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유고되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 정말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야 되는데 한 자리씩 사퇴해서 이것은 비상상황을 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사법부가 지금 정당 내부에 당헌 당규에 반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심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된다. 네네네. 이런 입장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이것도 판단이 있었죠? 아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고요. 법조인이 지금 꽉 차있는 정당입니다. 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비법조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상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자제돼 왔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냐면 헌법이 등장합니다. 헌법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예요. 정강정책, 당헌당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그런데 정당의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민주적인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수십만 당원과 또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선출했잖아요. 이 당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도부 일부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긴 했지만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그랬어요. ARS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표를 네, 이렇게 몰아냈다. 할 수는 없다라는 네. 내용이었고 그동안 일지를 저희가 좀 정리한 한번 볼까요? 네. 그동안 상황을 좀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네. 제출한 건 10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이후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이 됐죠. 의총에서도 뭐 추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정국위는 비상상황을 규정했고 정국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이제 의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명의 비대위원이 차례차례 이제 이 저 임명되는 과정을 봤죠. 네. 출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연찬회까지 와서 당정이 하나로 달리자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된 상황에서 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절차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죄했어요. 정당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까지 끌고 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이제 입장을 이제 가처분으로 신청한 건데 이거 다 각하될 것으로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죠. 법조인들도 90% 이상은 각하될 것 같다. 혹은 기각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인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다 인용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뭐 오후부터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법 자제를 거론하면서 네. 사실 사법부가 잘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례적인 결정이 나온 것만은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오늘 오후에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네.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절차적 어떤 하자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상전, 마치 상전의 어떤 내부적 유권 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어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늘의 인용한다는 가처분 인용한다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계속 법률적으로 우리가 다퉈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이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가처분이잖아요. 이건 좀 신속한 결정.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1월 8일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전당대회도 열기 어려운 이제 결정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데자뷰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를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그때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니까 검찰총장직에 복귀하시오. 본안 소송이 이어졌는데 본안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네. 징계는 정당했다. 그랬죠. 지금 딱 그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대표 권리는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 징계니까 직무정지지만 이 징계 풀릴 때까지는 어떤 손도 쓰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항구적인 게 아니라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근데 본안 소송이 몇 달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1월 징계가 풀린 기간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전당대회는 뭐 조기 전당대회는 당장 어려워 보입니다만 내년 6월과 혹은 내년 초 그 사이에 전당대회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정당이 무력화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도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다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야 되는 거냐. 근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고 상태에서. 일단 권성동 체제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최고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되는 원복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내일 긴급의총이 소집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또 책임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사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최고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건 결국 조기 전대를 위한 당대표를 완전히 이제 교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 상당히 좀 갑론을 박이 뜨겁게 있고 지금 이미 하태경 의원은요 이건 누구 당이 폭거하니까 법원이 제동 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의
지도부가 만들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다른 세력의 반격이 좀 거세게 나올 것이냐, 굉장히 지금 오늘부터 뭐 대혼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의총이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당황한 여권에서는 법질서, 공정, 상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오늘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념적인 성향을 거론하는 그런 발언까지 좀 전에 나온 걸 맞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는 내용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전입니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발언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수였고 이 과정 동안에 설마 그 다 검사들인데 몰랐겠습니까? 이게 잘못되어 간다는 거를 알면서도 본인들의 잘못을 남을 징벌하는 것으로 가름하자라고 하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품는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뭐 엄청나게 저한테 막 때린 다음에 야 너를 품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다 보거든요. 저는. 돌아보면 그렇죠. 네.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체리따봉. 네. 그게 공개된 다음부터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없어지니 당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이제 달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것도 논란이 됐던 거죠. 문자 유출 논란.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정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을 했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그동안은 윤핵관을 공격하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직격하는 상황으로 가서 그 이후에는 뭐 이 검투사, 뭐 나약한 황제가 옆구리를 푹 찌르고 자식들 이제 이 검투장이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하느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자필 탄원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이 돼서 공개가 되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절대자, 신군부, 비상경 이런 얘기가 언급되면서 사법부가 이거 개입해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탄원서의 내용에 또 뭐 좀 재판부가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던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해법이 있는가가 답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됐는데 사실상의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제는 그 오늘 이후에 어떤 이제 공세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고민인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이제 저 직무 이 당원권 정지가 징계가 쭉 가다 풀리면 6개월 기간이 끝나는 예, 날. 끝나면 이제 내년 1월 초에 대표로 복귀하는 게 수순이에요. 현재로 이변이 없다면. 근데 이변을 다 뭐로 보고 있냐면 경찰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과 여기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고 수사 중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는 대목을 스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건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수사가 왜 빨리 안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게 뭔가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더 부각해서 만약에 경찰이 기소위원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이걸 기소라도 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또다시 직무가 정지되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돼서 재판은 꽤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당대표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우려를 하면서 보고 있고 이것을 계속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권력의 압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 내에서 이 혼란은 조기에 수습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소동이 시작된 딱 그 지점에 체리따봉 메시지가 있었고 네. 대통령실에서 혹시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영부인 팬카페에서 이제 유출이 됐었죠. 대구 서문시장 방문 네. 예, 그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110일 만에 대구 방문이어서 두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연찬회에서의 윤 대통령 메시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국제정세 탓하지 말고 또 전 정권 핑계대지 말고 네. 이제는 100일도 지났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국민과 민생만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아, 지금 서문시장 방문한 영상이 네네. 들어왔군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이 서문시장 방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민생을 강조하는 지금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보수의 텃밭을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에 방문하면서 오늘 좀 이게 상당히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였는데 좀 가처분 뉴스에 많이 묻혀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연찬회에서의 그 좋았던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바 없습니다. 네. 아, 어제 연찬회 때 정말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을지 연습 기간이라 술은 못 마시지만 술을 마신 것처럼 우리가 아, 같이 박수치는 이런 모습 좀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어제 정말 모처럼 이제 또 국무위원들까지 출동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자 일기 신도시 빠르게 추진하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제 연찬회의 결의문이 오늘 나온 직후에 가처분이 나오면서 당내 지도부는 지금 또다시 붕괴 상황입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 109일째 비대위가 출범한 지는 진짜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두 주입니다. 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되는 상황인데 2주 천하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대표는 징계 상태고 네. 비대위원장도 또 직무정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제는 진짜 비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혼란스러우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는 보게 되는데. 아, 국민들이 피해죠. 지금 이제 이, 뭐 여름 다 갔습니다. 다음 주면 9월이고 가을은 짧으니까 이제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경제 위기고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걱정이고요. 금리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계 대출 문제가 27조가 이자가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당장 다가오고요. 지금 이제 이 민생 국민 그리고 또 이제 폭우 때 우리가 확인했던 복지 사각지대 굉장히 해결할 게 많은데 집권 여당이 이 내부 지도부가 수습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정대 이 결합에 의해서 국정이 돌아가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지금 또 내일 모레면 민주당이 새로운 당권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대여 대야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국민들만 여기서 지금 축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빠른 수습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이면 갤럽에서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네.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픽이 만들어져 있죠? 아, 지금 나가고 있군요. 네, 사실상 정체라고 봐야 되겠죠. 20%대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갤럽 조사의 추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27%, 28% 이 사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처분이 나와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국정 지지율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당내 갈등 때문에 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또 책임론으로도 일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습되느냐. 그럼 지금 또 윤핵관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도 공격하고 대통령실도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서 승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또 마이너스 효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다음 주도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네요. 네. 자,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내일 일단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그렇습니다. 지방 일정 다 취소하고 전원이 집합해달라 네.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호소가 있었어요. 내일 일단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질 거고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대표로 자격은 회복되는데 네. 직무 정지돼 있는 대표가 직무 되는 거죠. 직무 정지 상태의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주말 사이에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오후에 출연하기로 했던 방송 일정도 일단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또 공개가 될 아마 거고. 아마 주말 중이라도 준비가 되면 기자회견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매우 신중한데 대통령실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런 여론의 추이가 움직일 만한 변곡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